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2월 24일 토요 경마입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로 왔는데요. 오늘 금요 경마가 상당히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배당도 많이 터졌고, 조철도 역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자, 아무튼, 제가 라이브를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막 이거저거 너무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뭐 라이브 켜놓고 여러분께 제가 좀 힘들다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저게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조철 이 루틴이 있는데 뭐 라이브 방송은 원래 조철이 원조죠. 일본 경마 혼자 계속 하고 이랬었는데 이 한국 경마는 또 달라요. 좀 배당판도 많이 째려 봐야 되고 세심하게 쭉 봐야 되는데 이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할 시간이 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제가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한 두 명이나 세 명이 진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패널을 좀 더 좀 섭외를 해보고 그때까지는 좀 라이브를 좀 잠시 접고 이 배팅에 예상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오늘 경주 끝나고 이런저런 생각을 제가 좀 한 시간 정도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라이브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예상이 먼저 중요한 건데 해서 당분간 요 라이브 방송을 조금 딜레이를 하고 접고 잠깐 중단을 하고 예상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예상을 일단 승부처를 공지를 합니다. 과천 2, 4, 7, 9, 10 제주는 2, 4, 5 이렇게 승부처 공지를 하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는 2경주와 5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승부처를 공지를 하고 그냥 승부처만 공지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레이스 포인트만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뭐 예상평보다 내일 실전에서 여러분들께 우리가 배팅해서 먹고 예상해서 먹고 하려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단 토요 경마는 긴 뭐 이거저거 자세한 예상평보다 레이스 포인트만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요 2경주 찍어먹기로 들어갑니다. 과천 2경주 찍어먹기로 들어가는데요. 1번마 맥스 위크 일단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1번마 맥스 위크. 자, 요거 첫 번째 승부인데요. 첫 번째 승부. 맥스 위크. 자, 요 놈을 놓고 들어갑니다. 일단 약한 상대를 만났고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뭐, 아주 약간의 조금 겁도 좀 있는 것 같고. 발도 아직 못 바꾸고 뭐 요런 단점 조금은 있지만 상대 마필들을 상당히 잘 만났다 일 놓고 예측권 10장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 놓고 승부 들어가고요. 자 다음 승부가 4경주입니다. 4경주 메인 승부죠. 과천 4경주 역시나 2경주와 4경주 2경주도 찍어먹기고 4경주도 찍어먹긴데요.
5번 마 천구책 문세영 기수 안장입니다. 문세영 기수 안장인데, 자 이거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사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요거는 상악간방 가는 승부죠. 자 사경주는요. 이 5번 마 청구채. 자, 16조에서 정균이 갖고 요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도 대가리로 승분으로 했어야 되는 마필인데, 자, 문정균이가 좀 외곽 돌다가 아쉬운 2착으로 지금 뭐 육군이라서 그렇지만 레이팅이 뭐꽉찬 거나 마찬가지죠. 부담 중량 56kg 마지막 우승할 찬스다. 5번 마 청구챗을 놓고 5번 마 청구챗을 놓고 들어가는데, 자, 이 2번 마 백룡 선행으로 버티면은 5번 2번이에요. 선행으로 버티면. 자, 그런데 끝걸음이 간당간당하죠. 거기에 바로 옆에 3번 흔행불패 있죠. 12번 안양쓰나미가 또 엄청 끌어대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백룡은 받치거나 빼거나만 해놓고, 자, 5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한번 씩씩하게 들어가겠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과천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그 다음 중반부가 넘어가서 이제 7경주인데요. 자, 역시나, 요번 경주도 대가리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하고 좀 다르게 토요 경마는 대가리가 좀 보이는 경주가 많이 있고, 자, 그런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때려 먹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승부처가 좀 잡힌 것 같은데요. 7경주. 자, 오늘 찍어먹기,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찍어먹기 승부. 자, 9번 말 라운더 탑을 놓고 갑니다. 9번 말 라운더 탑. 자, 최범현 기수가 계속 이거는 자가용이죠. 라운 시리즈가 요새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은 있죠. 하지만 하위군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때리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운 시리즈가 한참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금년에는 대상 경주에 지금 모습을 아직 두각을 못 내타내고 있는데, 라운더 탑도 차근차근 걸음이 늘어가고 있고, 요것도 직전 경주 2착. 대가리 승군 한번 열심히 한번 때리라고 계속 범현이를 태워놓고 있는 9번 마 라운더 탑을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는 7경주 9번 마 라운더 탑을 놓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요. 깔끔하게 찍어먹기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였고요. 이쪽 화면을 제가 안 해놨군요. 7경주 9대가리 놓고 찍어 먹는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찍어 먹기 7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9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게 후반부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9경주하고 10경주인데요. 자, 먼저 9경주. 예, 요 메인 승부 두 개는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자, 7번 마 SI 코코입니다. 7번 마 SI 코코. 8경주, 9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7번 마 SI 코코가 오랜만에 돌아온 문상혁이 안장에
이게 근사나마 대가리로 팔리는데, 자, SI 코코, 최근 결정력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삼착삼착, 부담 중량도 58kg로 꽉차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앞에 선행도 편하게 갈 수가 없죠. 4번 파이팅 대리, 뭐 11번 장산스포,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자, 7번 SI 코코는 받치거나 빼거나 뒤로 돌려놓고, 자, 요번 경주는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달라박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번 SI 코코를 뒤로 돌려놓고 상한가 승부 한번 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9경주였고요. 10경주도 역시 혼전입니다. 국산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이번 10경주는 1800입니다. 이제 올해부터 장거리를 조금 더 뛰게 하면서 상금을 장거리 쪽으로 좀더 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이번 10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완전히 혼전입니다. 배당판이 완전히 혼전인데, 자, 경주 거리가 1800m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이거는 뭐 배당판도 누가 대가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자, 이것도 현장에서 달라박스 잘 잡아가지고 조철에 달라박스는 왔다, 딴 놈은 못 와도 조철에 달라박스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제주가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제주는 2경주가 먼저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는 2경주가 먼저 메인 승부인데,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주 2경주. 자, 요거는 7번마 별빛해강, 8번마 수호초. 제가 위에다가 X자 두개 걸려놨죠. 자, 현장 가문은 7번, 8번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자, 최저배당 깰놈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고놈을 놓고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달러박스 뭐 7번, 8번 능력상으로는 분명히 대가리급이 맞는데, 자, 7번 별빛 최강도 그렇고 8번 수호처도 그렇고 부담 중량이 너무 꽉차 있어요. 둘 중에 한 놈은 제가 세게 보는데, 둘 중에 한 놈은 덜덜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 틈바구니를 노리고 들어갈 아나짜리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자, 제주 2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한번 조질 테니까 제주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합니다. 자, 제주 2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제주 4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 4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요거는 찍어 먹기로 한번 들어가는데, 6번마 리듬 조이라는 대가리 마필이 하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후착은 그야말로 혼전입니다. 후착은 그야말로 혼전이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치고 요거 승부를 해야죠. 리듬 조이. 선행 가는 놈들 다 보내놓고 선취입 전개로 따라붙을 6번마 리듬 조이를 놓고, 꼬랑지가 상당히 혼전입니다. 그래서 배당짜리 하나, 인기마 하나, 자, 이렇게 두 마리 보고 있는데요. 자, 4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요것도 꼭 함께 하시고요.
4경주였고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5경주로 들어갑니다. 부산 5경, 제주 5경주. 자, 제주만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 펼쳐지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지막으로 달라박스 승부 혼전 중에 노림수 한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자, 제주 5경주도 혼전입니다. 뭐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도 모르는 그런 경주인데, 자, 혼전 중 노림수 경주가 하나가 딱 걸려 있다. 5경주 심하이 잘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로 종료를 멋지게 한번 할 테니까 제주 5경주 조철의 달라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챙겨 가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두 번째 메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일 토요 경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제가 조금씩 짚어놨는데요. 역시나 조철 스타일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 빠따센 분들이 많이 계시죠. 빠따센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철의 예상이 참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내일부터는 이 조철 스타일이 실시간 경마 뭐 없애는 건 아니고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 너무 힘이 들고 정신없고 이거저거 막 해야 될게 이거저거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 딜레이로 좀꾹 눌러놨다가 좀 뭔가 이렇게 정리가 다 되면 그리고 저 혼자 하려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힘들어서 목도 아프고 예상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라이브에 또 손님들 찾아오는데 예상만 또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배당판도 좀 이렇게 오래 째려보고 조용히 좀 집중하면서 이렇게 경마를 해야 되는데 이놈 그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잘안 돼요. 혼자 해서 그렇겠죠. 또 나이 먹다 보니까 좀 체력도 힘이 들고 이게 미에서 라이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때려 먹어야 되겠다. 실전 배팅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기 위해서 자 조철 실시간 경마는 잠시 내일부터 좀 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승부처 과천이 2479텐 제주 245 과천이 4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가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